자, 아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뒤에 오늘 멋진 마술사들을 예, 예. 준비시켰는데요. 오늘 인반이 첫 데뷔입니다. 와! 팀 찬엽 마술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집회 있으신 분이 좀 있을까요? 근데 요즘 집회는 잘 안 되고 다니네요. 그렇죠. 저 그냥 제 거 쓸게요. 네. 제 거 쓸게요. 자, 1,000원짜리 지폐입니다. 확인해보세요. 좀 꼬깃꼬깃한데 이거 버스킹하다가 받은 거거든요. 이러한 네. 돈들도 저는 근데 마술사니까 뭐 이렇게 꼬깃꼬깃 접어가지고 그거보다야 제가 이렇게 5만원짜리로 이렇게 바꿔서 뽑아! 여러분 돈이었으면 제가 드렸을 건데 제 돈으로 할걸! 아, 반응이 너무 좋은데요. 기분이 좋아서 혹시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아, 네. 선생님이 예전에 저한테 카드 마술 많이 네. 보여주셨어요. 네. 그래서 딴 건 별로 안 떨리는데 카드 마술은 떨려요. 손 보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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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빌드업이다 이거. 그러니까. 아, 진짜로 선생님 앞에서는 진짜로 떨려요. 많이 혼났으니까. 아. 무슨 얘기야? 혼내다니 아니야. 아, 설마 비둘기 빵에서 재우고 막 그랬어요? 아니야. 아,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네. 자, 마술 여기서 혹시 오늘 직접 경험을 안 해보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카드를 네. 먼저 드릴 테니까 뭐 섞어주세요. 봐야지. 야, 섞어봤네. 좋아요. 자, 이제 암 카드 하나만 골라주세요. 네. 저 보지 않을 테니까. 골랐습니다. 예, 물론 뭐 모든 카드가 다 다르다는 거는 미리 보여드리고요. 모두에게 보여주시고 카메라에도 보여주세요. 카드 있으면 저한테 네.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요겁니다. 제가 아주 빠른 카드 맛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신호를 주면은 제 주머니에서 카드 하나가 나옵니다. 에이! 골신 카드 어떤 거였어요? 7클로버 7클로버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릴까요? 이거 아주 간단한 건데 7클로버를 섞는 척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보셨어요? 직접 꺼내세요. 직접 꺼내세요. 제가 꺼내겠습니다. 네, 7클로버 뭔지 어? 아닐 줄 알고 한 장 더 갖고 왔어요. 이거 아니야. 어? 아닐 줄 알고 한 거 더 갖고 왔는데 여기는요. 뭐야? 계속 나오는 거야? 뭐야? 전부 다 있으면 한 장만 빼고 한 장. 뭐야? 7클로버 와 마지막 개신겠다 이거. 와 도파민 개나. 와. 자 다음. 네네네 다음 거. 이렇게 보니까 술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예. 네 드시고 계셨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전 마술도 하나 봐야 되겠죠. 동전 앞에 보이시죠? 네. 자 한번 그 안으로 넣어 보시겠어요? 오. 이건 불가능한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네. 저기 보세요. 보세요. 아니! 우와! 이거 근데 여기로 안 빠지죠? 네. 그쵸? 근데 이쪽으로 빠집니다. 네? 뭐야? 아니 이게 어떻게 돼? 낙지였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동전 꺼낸 김에 동전을 내려 펴보죠. 네. 자 여러분들 동전이 제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하나씩 이동할 겁니다. 네. 만약에 동전이 이동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네. 네. 잡아요. 그 다음에 던져요. 그럼 여기로 이동해요. 여기로. 우와! 우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번에는 쫀득님 손목 좀 잡아주세요. 손목 잡아주세요. 네. 소매도 가렸고 손목도 잡았습니다. 그렇죠? 네. 좀 불가능하죠. 마술은 불가능에 관한 이야기죠. 네. 이 상태에서 만약에 동전을 옮길 수 있었으면. 오! 아싸! 이해가 안 돼! 마지막이 사실 가장 저한테는 도전입니다. 손을 이렇게 펼쳐주시고요. 네. 손에 동전이 몇 개 있죠? 네 개요. 제 손에. 없어요. 없어요. 그대로 꽉 쥐고 계세요. 제가 하나만 가져가겠습니다. 네. 하나 가져가세요. 네. 절대 그 엄지를 봐서 안 돼. 요겁니다. 엄지 안 봐. 네. 흔들면. 혹시 뭔가 지금 느끼셨나요? 아니요! 아무 느낌 안 나는데? 아직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직 엄지 안 돌렸어. 지금은요? 우와! 손 펴보지. 거짓말 하지마! 나 못해. 이번에는 좀 잘생긴 사람이에요. 네, 보시겠습니다. 임주연 마술사입니다. 오, 진짜 잘생기셨다. 그니까. 네, 임주연 마술사의 마술 세계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밖에서 보니까 네 분 케미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아, 이렇게 케미가 좋은 분들한테 무슨 마술을 보여드려야 되지? 생각하다가 카드로 케미를 테스트할 수 있는 마술 한 번. 재밌겠다. 네. 그런 마술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드를 꺼내놓고요. 카드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섞어주고요. 쭉. 이렇게 펼 테니까요. 쫀득님 손, 하윤님 손 해서 이렇게 잘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섞으면 잘 섞일 겁니다. 그렇죠? 이대로 잘 모아서 이 상태에서 제가 한 이 정도만 떼서 내려놓고 이 상태로 카드 케이스 안에 잘 넣어놓고 본격적으로 캠이랑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자, 카드를 이렇게 드럭 넘길 테니까요. 네.
타연님께서 네. 뭐라고 네. 스톱 해주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바로 스톱 해주면 됩니다. 스톱. 스톱. 좋습니다. 스톱하시 카드는 A다이아몬드. A다이아몬드입니다. 네. 카드는 뒤집어서 잘 내려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카드도 케미가 있어요. 네. 하트는 다이아몬드랑 짝이고요. 클로버는 스페이드랑 짝이죠. 네. 그리고 숫자까지 일치하면 완벽히 케미가 맞는 그런 카드인 겁니다. 그러면 A 다이아몬드는 뭐랑 케미가 맞을까요? A 하트. 그렇죠. A 하트랑 케미가 맞는 카드입니다. 자 일단은 타연님이 고르신 카드를 쫀드님께서 잡아주시고 네. 제가 카드를 이렇게 쭉 펼테니까 네. 마음에 드시는 데서 여기 A 하트 같은데 싶은데 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여기 넣겠습니다. 그쯤 괜찮네요. 네네. 좋습니다. 카드를 쭉 펼치면 쫀드님이 넣어주신 자리에 이 마주보고 있는 카드가 에이 말도 안 돼. 자 신호를 주면 케미가 맞는 카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A하트요. A하트가 되게 되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정치 왔네. 의심이 근데 이런 걸 보여드리면 네. 아, 다 짝이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신 네. 분들이 있어서 지수님이 원하죠. 카드 한번 스톱해볼까요? 네. 원하시죠? 스톱. 스톱! 스톱! 좋습니다. 스톱한 카드 그대로 나눠놓고 이렇게 보면 당연히 짝이 맞지 않습니다. 않을 겁니다.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뭐지? 그런데 이 카드를 잘 모아서 이번에는 다나나님이 현장 네. 잡아주시고 이거 맞추면 나는 결혼해야 된다. 다나나 하나 잡아주시고 일단 제가 카드를 이렇게 내려놓을 테니까요. 다나나님이 네. 원하시는 데서 카드를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내려놓은 동안 나랑 케미 만나 보려고? 네. 이렇게 곱창김 지금 지금이요? 네. 그대로 이렇게 잘 놓고요. 원하셨어. 쫀드님도 제가 이렇게 내려놓을 테니까 원하시는 데다가 카드를 지금. 잘 좋습니다. 이렇게 잘 내려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또 마주보는 카드들 이 마주보는 카드들을 그대로 잘 꺼내놓고 뭐 물론 나머지 카드들은 짝이 안 맞을 겁니다. 뭐 이렇게 카드들이 짝이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넣어주신 카드가 지수님이 스톱한 그 두 장과 맞다면 오! 우와! 우와! 생각보다 여러분들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왜죠? 분명 카드는 다섯 개 쓰잖아요. 네. 네. 카드를 잘 잡았어요. 네. 다 같이 한번 신어보면 좋을까요? 주면 케미로 우와! 제가 뭐야? 우와! 이거 미쳤다! 짝을 찾아서 섞이게 되고요. 우와! 대박! 카드 케이스 안에 넣어놨던 거짓말! 설마! 이거 안 건드렸는데? 섞이게 되는 와 뭐야 이거? 여러분들 케미를 확인하는 마술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우와! 자, 다음 마술사 또 뭐 또 계신가요? 이 친구는 전 세계 마술 올림픽이 3년마다 열립니다. 거기에 이 클로즈업 마술 부분에서 수상을 했어요. 오! 최신형 마술사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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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와, 잘 계셨다. 너무 멋있어. 쫀득님 방송에 나오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아니, 네, 마술사의 네. 무덤에 네. 오신 거 어떠세요? 여기가 이제 마술사들이 나오고 싶어 하면서도 이제 어려운 곳이거든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늘 그래서 뭘 준비할까 하다가 주제는 몰라. 몰라? 간단하게 한번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우선 제가 명함을 이렇게 세 장을 가지고 왔어요. 제 명함인데 네. 뒤에 뭘 써놨거든요. 네. 지금 공개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꼭 타연님께서 이 명함 네. 세 장을 밑에가 보이지 않게 아직은 보지 않을 거니까 네. 섞어주시면 돼요. 세 장을 섞어주시면 한 장을 선택하고 필요한 두 장을 적어주시면 돼요. 이걸로 선택하세요. 아 네네. 자 이제 이 명함을 네. 일단은 그 좀 소중하게 주머니에 넣어주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필요 없는 두 장도 잡아주시고요. 네. 또 섞는 거예요. 네, 섞어주시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갈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갈라주셨어요. 네. 자 이렇게 명함을 이렇게 보고 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죠? 네. 뒤에 뭘 써놨다고 했죠? 네. 이 손은 무슨 손이죠? 오른손이요. 그러면 이제 천천히 오른손에 있는 명함을 집어서 뭐라고 적혀있는지 확인해볼게요. 우와! 뭐라고 써있어? 오른손! 야 씨 오른손! 왼손에 있는 명함 또 뭐라고 써져있는지 아바카 우와! 이라고 써있어. 설마 저 넣은 거는? 주머니? 뭐야? 주머니! 우와 뭐야! 더 신박한 걸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네. 뭐라고 설명드리기 좀 애매한 게 네. 몰라. 네 몰라. 네. 이번 마술은 또. 이것도 몰라. 진짜 좀 모르는 마술이에요. 일단은 돈으로 하는 마술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 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만 원으로 하는 마술이에요. 네. 네. 여기에서 잘 보세요. 만 원 한 장을 썼어요. 네. 한 장 썼는데 돈이 다시 놀랍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6만 원이 되는 마술이에요. 만 원 한 장을 썼는데 돈이 다시 거짓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 마술의 비밀을 모르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정말 노력을 해서 제가 이곳에 다시 올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야? 일곱, 여덟, 아홉, 10, 20, 30 모든 돈을 여러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예. 마지막인데 네. 일단은 제가 이쁜 주머니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체크 무늬에 아주 되게 이쁜 주머니거든요. 네. 네. 주머니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네. 이 주머니를 잘 정리를 해서 네.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닭 소리를 내잖아요. 되게 재밌는 나와요. 보세요. 같이 해주셔야 돼요. 달걀! 계란이 계란이 먼저구나! 이 나무로 만들어진 가짜 네. 계란이에요. 가짜 계란인데 네. 계란을 제가 주머니에 다시 넣을 거예요. 잘 들어가죠. 맞아보세요. 네. 있어요. 있어요. 네. 이번엔 개소리를 내면 계란이 사라져요. 네? 개소리 한번 내주시겠어요? 개소리를 내면 계란이 보세요. 계란이 놀랍게도 주머니 안에서 사라지게 완벽하게 없어. 제 계란이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닭소리. 닭소리. 네. 거짓말! 왜? 집어넣어서 꺼내주세요. 뭐야? 나게 됩니다. 저는 가짜 네? 계란을 원했는데 네. 우리 단양님께서는 상상력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진짜 계란을 꺼내. 뭐야? 와! 나 마술사인가 봐. 오! 감사합니다. 잘 재밌게 보셨나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네.